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욱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담겨 있어서일까요? 제가 시집을 읽으면서 어떤 시를 낭독하지? 어떤 시를 읽어드려야 할까? 가장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시집은 나태주 시인의 스페셜 에디션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입니다. 시집이라고 하면 보통 얇고 자그마한 책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시집은 웬만한 사전 한 권만큼 두껍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등단 50주년을 맞은 시인이 평생에 걸쳐 쓴 5,000페이지 분량의 시 가운데 고르고 골라 400여 페이지로 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어떤 시를 읽어드려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40여 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나태주 시인에게 글을 쓰는 일은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평생을 걸쳐 써온 시들은 결국 가지 말라는 길을 갖기에 가능했던 결과물인 거죠.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결국 부정의 길이 아닌 긍정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자신의 인생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풀꽃이라는 시로 이제는 국민 시인으로 사랑받고 있는 나태주 시인. 그의 일생이 담겨 있는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중에서 다섯 편의 시를 모아봤습니다. 봄비. 사랑이 찾아올 때는 엎드려 울고, 사랑이 떠나갈 때는 선체로 울자. 그리하여 너도 씨앗이 되고 나도 씨앗이 되자. 끝내는 우리가 우룰창창 서로의 그늘이 되자. 꽃잎 아래.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그런다. 꽃이 지고 있다고, 꽃잎이 날리고 있다고, 비단옷깃에 바람이 날리고 있다고, 가지 말라고,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고, 사랑한다고, 사랑했다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라고. 뒷모습.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기의 눈으로는 결코 확인이 되지 않는 뒷모습. 오로지 타인에게로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 뒷모습은 고칠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물소리에게도 뒷모습이 있을까? 시드는 노루발 풀꽃, 솔바람 소리, 찌르레기 울음소리에게도 뒷모습은 있을까? 저기 저 가뭄비나무, 윷놀이나무 사이 산길을 내려가는 야윈 슬픔의 어깨가 희고도 푸르다. 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기도.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나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때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였습니다.